첫 데뷔전이라 되게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상혁이 형 대신 나와서 아주 많이 멀었지만 잘 한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습니다. 출전한다는 얘기는 일주일 전에 제가 나가 잘하면 나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KT전 나온다는 얘기는 어제 명단 내실 때 저한테 말해주셨어요. 되게 오늘 이기려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프로 무대 해보니까 확실히 되게 게임 안에서도 꼼꼼한 것 같고 슬랭이랑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저번에도 한번 와봤어요. 네, 맞아요. 네, 약간 정신이 하했던 것 같아요.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형들 대부분 저한테 카톡으로 나오거나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와라, 그냥 다들 좋은 기회다, 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등등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. 형들 상혁이 형이요? 아니, 잘하라고 응원. 피드백만 들었고 아 7검까지는 얘기 못 들었었어요. 7검 갈 줄은 몰랐는데 1등이라니까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구나 생각되는 것 같아요. 부담감은 있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보고 이기든지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어가지고 각 보이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래야 잡으면 누구한테도 앉을 자신 있어서 그 정도 자신은 좀 보여요. 딱히 공속도 프로는 나올 확률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 아직까지 이래려고 하는데 대회에서 나오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. 아직 막 사람들이 쓰고 그럴 정도 아닌 것 같아요. 이럴 만큼은 제일 자신 제가 솔랭에서도 초비 선수 만나면 좀 힘들었는데 대회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되게 룬이나 아이템이나 되게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시고 디뷰 같은 거나 라인전이나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목표는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앞으로 경기를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개인적으로 첫 번째 판이나 두 번째 판이나 제가 첫 번째 판도 트리플킬을 먹고 그랬는데 원래 제가 3킬을 먹으면 되게 앞뒤 없이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대회라 그래도 한 50% 정도로 약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할 것만 하자는. 네, 가능하면은 미시안 같은 되게 라인전 위주로 된 걸로 해가지고 라인전 세게 하면서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요. 젠 챔피언들 해가지고 제가 롤모델로 뽑는 건 크라운 선수고 크라운 선수가 롤모델이고 크라운 선수 예전부터 대회 하시는 거 제가 많이 챙겨봤었고 크라운 선수 방송도 많이 봤었고 그냥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.